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어지러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잘 모르고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패닉에 휩싸여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4만 1000달러를 터치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약세 상황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발 충격파가 비트코인으로 하여금 3개월 최저 수준으로 후퇴하게 만들었는데 지난해 9월 29일 4만 1000달러 하락 이후에 처음입니다. 연준발 충격에서 시작된 자본시장의 혼란을 놓고 전문가들 역시 엇갈리는 입장을 보일 정도로 시장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을 통한 자본시장의 약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역사적으로 시장은 긴축 주기 동안 회복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약세장에 대한 두려움은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의 경우에는 여전히 다른 투자 시장에 비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뭐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회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그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비트코인과 프라이버시 코인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종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어떤 걸 가리켜서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하는지 추측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단순 플레이어가 아니라 이 시장의 설계자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 내놓은 발언인 만큼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런 전망들은 잘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모처럼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EC가 리플의 공정한 고지 이슈를 공격하는 새로운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뭔가 했더니 공정한 고지 논리와 관련된 다른 사건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다 이런 내용이 제출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자체적인 논리를 방어하지 못하고 기존의 판례 이슈를 꺼내든 것인데 단순히 공정한 고지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맥락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SEC의 공격력이 다소 어이없게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요즘같이 눈에 띄는 하락장에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도 프로젝트도 못 믿었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패닉셀 욕구가 강하게 느껴지실 테고 반대로 확고한 신념 내지는 신뢰가 있는 분들은 바겐세일로 간주하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3자의 말에 의지해서 시장을 판단하기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최대한 접목시켜서 투자자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전망과 분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만 1000달러를 찍으면서 좀 더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4만 1000달러대로 하락한 뒤에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의 시세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C 캐피털 암호화폐 ETF 전문가인 로렌트 크시스는 지난 몇 시간 동안 2억 달러의 롱 포지션이 청산돼 현물 가격이 하락했다라면서 레버리지가 여전히 높고 4만 달러 아래로 추가 하락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주가 하락을 내버려 두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의 차입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럴 경우에 더 많은 비트코인의 매도세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펙트라 마켓의 CEO인 브렌트 도널리의 경우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암호화폐 거시적 상황이 악화됐다. 연준의 양적 긴축 계획이 가속화되면서 암호화폐는 약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시장은 양적 긴축을 연준의 긴축 정책 가운데 가장 위험한 요소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의 정반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아르카의 CIO 제프 돌만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시장이 긴축 주기 동안 회복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주식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장기적인 약세장에 대한 두려움은 과장된 것일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2015년 12월 시작해서 2018년 12월에 끝난 이전 긴축 주기에서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비트코인은 2017년 12월까지 2년 동안 35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랠리를 벌였고 이후 1년 동안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오래 지속되는 시장 매도 원인이 아니다.
시장이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에 직면하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연준의 긴 금리 인상 주기 이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세일 기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모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했다.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4만 3천 달러인데 그 무리들이 사라졌다. 비트코인을 싸게 사고 싶었던 당신들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기존 사상 최고가인 6만 9천 달러를 넘어서는 새로운 신고가를 보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맥스의 전 CEO 아서 헤이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면 부실 코인이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블로그를 통해서 시장 침체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주저없이 포지션을 포기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이더리움이 2천 달러 아래로 하락하면 그들은 모든 부실 코인을 내던질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국 정세와 관련해서 미국이 M2 통화량 증가율을 0%나 마이너스로 설정을 하면 비트코인 가격 급락은 자연스러운 수준이다. 다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책 위반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최우선 고려사항에서 배제할 경우에 미국 연준의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 재무설계 자문기업인 드비어 그룹의 CEO 나이젤 그린은 2022년 세계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가 옳았다라고 확신한다. 저소득 국가는 자체 화폐의 힘이 약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극도로 취약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국가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한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하면 이들 국가가 자국 경제의 시장 상황이나 다른 국가의 경제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외화 송금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까지 더해진다면 어쩌면 3개 이상의 국가가 올해 또는 1, 2년 안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수 있을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가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전망을 내놔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주식과 채권, 부동산은 약세를 보일 것이다. 비트코인과 프라이버스 토큰 몇 개의 다른 암호화폐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빚을 짓지 말고 유동성을 확보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것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봐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언급한 프라이버시 토큰은 그동안 선호도를 분명하게 밝혀왔던 GCash와 호라이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익명성, 보안,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들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블록체인과 디파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베리 실버트가 GCash와 호라이즌 투자를 선호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최근 영국의 암호화폐 펀드사인 니켈 디지털 자산운용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주저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79%가 보안 취약성을 꼽았고 67%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지목했습니다. 급격한 변동성보다 보안 이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아직 더 강화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시장의 대표적인 보안, 프라이버시 종목인 GCash와 호라이즌에 대한 관심도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모처럼 재미있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SEC가 리플이 주장하는 공정한 고지 방어 논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내용이 되게 재밌습니다. AMB 크립토 보도 내용을 보면 SEC는 12월 말에 리플과 유사하게 공정한 고지 논리를 내세웠던 SEC 대 파이프 사건을 법원에 추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SEC의 증권 딜러로 등록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 판매했다라는 혐의로 SEC가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건인데 이 회사 역시 공정한 고지가 없었다라는 점을 방어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SEC는 이 사건 소송 기각 신청이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라는 점을 내세웠는데 리플의 공정한 고지 논리가 법원의 기각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플 측은 그동안 XRP가 증권에 포함되고 XRP 판매가 불법 증권 판매라는 것을 SEC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방어 논리로 내세워왔습니다. 공정한 고지가 없었다라는 것이 법원에서 입증이 되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동안 꽤나 관심을 모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리플 측의 공정한 고지 이슈는 1차원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다른 사건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리플사는 2015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국으로부터 70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금융범죄 단속국은 XRP를 정식으로 등록해서 적절한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리플사가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때 리플 측과 금융범죄 단속국은 벌금 수준에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 당시 합의문에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통화로 디지털 커런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SEC는 금융범죄 단속국과의 합의를 통해 증권법 제외 대상이 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상한 지적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 리플 측은 공정한 고지가 없었다라는 사실은 2015년 리플과 금융범죄 단속국 사이의 합의로 더욱 분명해졌다. 리플은 교환 가능한 가상화폐라는 것을 당시에 인정받았는데 리플이 증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해왔습니다. 결국 리플 사건과 관련해서 공정한 고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SEC가 얼마나 명확한 반박 논리를 내세울지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이번에 다른 일반적 사건의 판례를 새로운 자료를 합시고 법원에 제출하면서 SEC의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점, 명확한 논리 구성이 진짜 없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법적 지식이 없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봐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소송 막바지에 이른 지금 미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릴지 여러모로 관심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플 소송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제 진짜 안 남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SEC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줘야 SEC의 승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의 모든 논리에서 리플 측에 밀린다라는 점, 정말 이례적으로 소송을 매번 연기 요청을 한 것은 SEC라는 점,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리플 직원들, 사내 메신저까지 탈탈 털어내고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SEC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이다 보니까 법원이 부디 정치적이지 않은 제대로 된 사법부다운 판단을 내려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자 든든한 후원자인 일본의 SBI가 이번에 또 재미있는 이벤트성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SBI e스포츠가 새 계약 선수 연봉 일부를 XRP로 지급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국경 간 송금 화폐로서의 XRP의 사용성을 더 키워서 일상 속에서 기존의 화폐를 대신하는 역할까지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BI 홀딩스는 리플랩스의 초기 투자자이자 지금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외부 투자자입니다. 특히 리플이 지난해 아시아와 중동 지역으로 엄청난 확장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SBI 홀딩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사실상 리플과 SBI는 한 배를 타고 있는 동업자로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